북악산입니다. 오늘 백사실 계곡 쪽으로 해서 올라왔고요. 지금 눈이 아직 녹지 않은,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약간 산의 음치, 네, 저 길입니다. 백사실 계곡 옆에 있는 사이드길로 왔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북악 팔각정 쪽 길인데, 북악산을 갈지 팔각정을 갈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악산 정상가는 도로 옆에 있습니다. 북악산 4번 출입구라고 되어 있죠. 한양 도성 꼭장 가는 길이고, 자전거와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길도, 북악 스카이웨이죠. 한양 도성 가는 길. 겨울에는 6시까지, 여름은 7시까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4번 출입구 새로 생긴 거였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생긴 길입니다. 그래서 백사실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코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장으로 가서, 지금 곡장으로 가서 여기서 정상을 찍고 다시 내려와서 정원대에서 3번 출입구, 2번 출입구로 해서 140개골로 내려가는 걸로. 곡장 안내소입니다. 여기서 신분증 받고 다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곡장입니다. 성곽을 방어하는 뭐 그런 꺾어진 지역, 그런 쪽에서 생겼습니다. 저기 팔각정 보이고요. 원래 팔각정 보이고, 성곽입니다. 예전 것도 있고 복구한 것도 있고, 다양한 성곽들이 보입니다. 작은 돌, 큰 돌. 와, 남산입니다. 멋지죠? 날씨가 조금 뿌옇긴 하지만 그래도 맑은 날입니다. 성곽과 남산,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북악산입니다. 와, 눈이 와서 이쁘게 성곽 위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고, 지금 새로 뚫린 길, 지금 왼쪽에, 원래 왼쪽 길이었는데 오른쪽 길도 지금은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안산. 안산이 아니지, 인왕산입니다. 인왕산, 인왕산 이 보입니다. 북한산의 봉우리들입니다. 족두리봉, 황로봉, 비봉, 상파이, 승가봉, 고용봉, 형제봉. 곡장에 이런 벽 쪽에 배불림 현상이 생겨서 곡장 바깥쪽 길이 일단 폐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연결이 되고, 북악산 성곽길입니다. 뒤에 북한산이 잘 보이죠? 다시 성 안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북악산 정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청운대 안내소로 가는 길입니다. 저쪽 정상을 찍고 왔고, 휴게소 정상에 사람이 많아서 일단 정상은 뭐 곡창보다는 풍경이 별로다. 정상 비석 사진 찍기 위한 거고, 오히려 곡창이 더 뷰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북악산, 아, 200, 300 정도 된 북악산이었습니다. 140 계곡 쪽으로 해서 북악산 정상까지 곡장. 뭐, 북악산은 중간용에 청운대부터 해서 북악산 휴게소, 뭐 이런 휴게 공간들이 잘 돼 있습니다. 데크도 돼 있고, 화장실도 하나 있고, 정상에. 여기는 예전 군견 훈련소였다. 군견. 안녕. 141계곡 현동사 쪽에서 왼쪽 길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4번 출입구로 들어왔습니다. 곡장으로 들어가서 청운대, 청운대 쉼터, 북악산, 다시 청운대 안내소에서 반납을 하고 현재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다시 140계곡으로 복귀 예정입니다. 이게 다음에는 팔각정 쪽으로 가서 열애사 거쳐서 북한산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